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날 생각이 있으신지요?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BJC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이어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모셨습니다. 토론회는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SBS 논설위원 박문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방송기자클럽 회원사인 6개 방송사 KBS, MBC, SBS, YTN, MBN, CBS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게스트와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스트인 윤석열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어서 질문을 해주실 패널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 그러니까 화면 오른쪽 순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보선 YTN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어서 김재용 MBC 정치부장입니다. 예, 그 오른쪽으로 박태서 KBS 해설위원입니다. 예, 이어서 도정혜 CBS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정창원 MBN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토론의 첫 순서는 윤석열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방송기자클럽 관계자 여러분,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말 연시에 우리가 늘 덕담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워낙 이 나라 상황이 좋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만 명이 넘고 사망자 수가 5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못지않게 걱정되는 것이 우리의 그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집값은 폭등하고 세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찾아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사람도 경제도 사지로 내모는 이런 주먹구구식 방역에서 사람과 경제를 살리는 데이터 기반 과학 영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철진한 이념에 기반한 이런 정부 주도 부채주도 경제가 아니라 민간주도 혁신주도의 일자리 창출형 경제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저는 정부도 정치도 정책도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행복을 안겨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펼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하거나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정권교체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중견 언론인들의 질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제별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로 패널 한 분에게 배당된 시간은 4분입니다. 4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질문이 소화될 수 있게 속도감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질문도 답변도 또 핵심 위주로 좀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과도하게 길어지게 되면은 제한된 생방송 시간 때문에 사회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말씀으로 미리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박태서 해설위원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지지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초에 그 대선 후보 선출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아주 크게 누려 오셨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상대 후보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일부 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한테 밀렸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후보께서는 선수는 전광판을 안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캠프 선대위에서는 아마 실시간으로 전광판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뭐 특별한 평가는 없고요. 정기적으로 또 여의도 연구원이나 또 이 선대위 관계자들이 이런 지지율 추이와 또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저한테 알려주고 또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저 뭐 국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네. 네. 그 토론 이슈가 최근에 지금 세게 불거지고 있죠. 어제 후보께서 그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토론에 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후보 공약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데 토론이 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수용할지 여부, 거부하는지 여부나 공약과 정책, 말바꿈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평가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동안 치러졌던 숱한 대선에서 어떤 전제 조건을 걸고서 TV 토론을 하겠다는 경우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이 알 권리랄지 후보 선택권을 침해한다라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몇 차례 그 해야 될 이런 토론 아마 과거에도 뭐 그런 정도 토론을 했던 것 같고 뭐 거기에는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셔야 되니까 그런 토론에는 전 뭐 당연히 응해야 되고요. 또 해야 되고. 그런데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마치 그 국민의힘 경선처럼 이런 뭐 굉장히 많은 이런 토론을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연 이 민주당 후보가 야당 후보와 어떤 국가의 비전을 놓고 이렇게 수도 없이 토론할 과연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가. 지금 그 야당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뭐 공수처가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서 심지어는 기자의 그 어머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무차별하게 정치 이 공작적 이런 수사를 벌이면서도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하는 거는 사건이 배당돼도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한다는 것은 하게 될 때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혐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검찰의 또는 이 정권의 태도를 보면 이건 확정적 범죄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뭐 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좀 그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그 2월 중순에 있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법정 토론 이외에는 토론에 응할 계획이나 생각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그 비리와 이런 것을 감추기 정책 매일매일 그것도 바뀌는 정책으로 물타기하기 위한 그런 식의 그 태도에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과거의 그 전례에 따라가지고, 과거의 그 뭐 양자 대결이나 뭐 삼자 대결 이렇게 됐을 때,
과거 전례에 따라서 합당한 정도 수준의 토론은 그건 뭐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창원 MBN 정치부장님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는데 윤 후보께서는 국민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 후보 개인적으로는 부인의 사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이 국민이 아닌 남편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 진정성,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나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과가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것이 과거에 그 뭐 제가 결혼 전에 제 아내의 그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제가 뭐 과거 일이고 아내 일이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부부고 부부는 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판단을 맡겨야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건 또 사과의 어떤 진정성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김건희 씨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많은 부부들이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제 그 아내의 관계는 저나 제 아내가 서로에게 뭐를 강요하고 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제가 하는 것이고 또 제 집사람은 자기 제처는 자기 일이 있는 것이고 제가 뭐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온전히 제 그 정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이 또 다른 후보의 그 아내나 배우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저도 뭐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김건희 씨 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 남편과 부인 사이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캐묻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당 차원에서도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당 차원이나 아니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하실 때로는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실 용인 없는지 궁금합니다. 뭐 얼마든지 뭐 외부 검증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뭐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저도 어제 오후 늦게 뭐 그 보도를 뭐 접했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알지는 못하고 다만 이제 선대위에서 뭐 관련된 거를 쭉 조사를 해서 그 언론에 그 얘기한 거를 제가 봤는데 그게 아마 과거에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케이스하고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당시 기준에 의해서 인사청문회 때 문제없는 것으로 그런 결론이 났었다는 얘기만 전 들었고 자세한 얘기는 알지 못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성의 CBS 정치부장님 받아주시죠. 윤 후보님, 그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지켜보는 저희들도 사실 좀 아슬아슬한데요. 아무리 젊다고 해도 제일 야당 대표인데 당 내부에서 철딱선이가 없다 이런 좀 민망한 말까지 나오고 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면서
좀 이 대표를 사면 초과로 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이 대표가 그 선대위뿐 아니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연령이 30대라 해도 그 선거를 통해서 당 대표까지 또 오른 분이고 그리고 벌써 10여 년 이상을 또 이 여의도 정치의 경험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본인의 책임, 그 당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향후에 또 본인의 정치적 그 입지 내지는 성취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밖에서 그런 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 후보님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표가 바로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참 대선 승리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홍준표 전 대표도 조금 전에 이 대표를 계속 핍박을 하면 대선 승리는 물 건너간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방금 전에 뭐 드린 말씀하고 대동소이한데 저는 그런 뭐 제가 어제 이 논평가적 입장에 서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우리 입장이 다 되자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거명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의 많은 그 정치인들이 언론에 많이 나가십니다. 방송에도 나가시고 하는데 이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순소리하고 건의해야 될 얘기와 또 공개적으로 할 얘기를 좀 명확하게 좀 가려줬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준석 대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끝으로 그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핵관들이 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갈등이 좀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혹시 윤핵관으로 지목된 인사들에게 좀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윤핵관을 지목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윤핵관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 윤핵관이 누구인지를 지목해주면 그게 합당한 지적이면은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뭐 윤핵관을 어떤 한 분은 지목을 했는데 그분은 이미 벌써 제 곁을 떠난 지가 한참 된 분이고 그 나머지는 뭐 지목을 안 하고 지목을 안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제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윤핵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정치를 할 때는 비선이네 뭐 문꼬리네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선 가지고 선거운동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 수립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은 다 정치인들인데 우리가 보통 관료사회에서 뭐 또는 기업에서 어떤 입장이 좀 새 나올 때 대변인 이외의 사람을 지칭할 때는 좀 고위층은 핵심 관계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계자 이렇게 하지만 각자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이름이 딱딱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의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부정확한 그 카더라 얘기이지 그 정치권에서 무슨 관계자 운운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보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핵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 모든 사람들이 이 핵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재용 MBC 정치부장님 받아주시죠. 아, 정치 관련 네.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둘러싼 그 해석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후보 직속이기도 하고요. 정치 개편 그 경험이 아주 많아서 창당 전문가로도 불리는 그 김한길 위원장이 이끌고 있고, 그리고 그 참여하는 인사들을 보면 그 신재 씨 대표 같은 아주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선거용 조직이기도 물론 하지만 향후 정계 개편의 출발점, 그러니까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걸 염두에도 두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뭐 전혀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우리 김종인 그 박사님이나 또 김병준 그 교수님이나 이분들보다 김한길 대표는 먼저 알았습니다. 제가 2013년에 국정원 사건을 수사할 때 국정감사장이나 또 어디 상가집에서나 이렇게 만나면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또 2014년 재보궐선거 때도 출마를 권유하셨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분인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7월 초부터 우리 김종인 박사님과 또 김병준 교수님과 김한길 대표님을 세 분을 계속 만나고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김종인 그 위원장님을 제일 자주 뵙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 김한길 대표님은 어떤 그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흐름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좋은 그 이런 그 뭐랄까 어떤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분이 작가에서 출발하신 분이라 굉장히 그 문화적인 이런 감각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도 그 세준위라고 해서 그 우리 김한길 대표님을 이제 후보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이제 그 맡아달라고 이제 위임을 했는데, 그런 이제 아무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 힘에 들어오기는 좀 꺼려지지만 정권 교체는 동참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그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서는 우리 김한길 대표님이 좀 적임자가 아닌가. 그것도 사실은 그 위원회의 그 어떤 규모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그 11월 5일 우리 당의 후보, 공식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 어떤 역할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 것이고, 그런 뭐 향후 어떤 정치 구도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뭐 독자적으로도 일을 하시지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공약도 공약 지원본부라고 만드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김한길 대표님의 그 어떤 좀 일반 정치인하고는 좀 다른 그런 문화적인 감각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과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아, 연장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 목적을 두고서 결국은 네. 막판에 어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극정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전 교수를 영입한 부분도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있다면은 핵심 조건은 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이 과거에 그 새정치 민주연합을 함께 하신 거는 알지만 두 분이 현재도 그렇게 내밀하게 소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또 김민전 교수도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분의 그 언론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아 참 이
그 당시에는 아주 오래전이라 참 젊은 그 여교수인데 참 그 인사이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왔고 또 이런 그 뭐 강적이나 이런 프로들을 보면 참 말씀을 참 잘하고 되게 그 이 판단이 참 정확하다. 그래서 제가 모시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가까운 건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그 결국 당선이 된다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을 네. 상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텐데 그렇다면 신당 창당설 이런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흘러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염두를 두고 계시는 건지 이 부분도 뭐 여의도라고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뭐 경제와 정치의 이제 금융과 정치의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당사자들이 의식하지 못했던 기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식하지도 못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참 그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정치사에서도 여소야대라는 것이 늘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소야대라 그래서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다 또 그 궁극적으로는 그 행정부를 주인 쪽에서 얼마나 소통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의회 협조를 받아가지고 또 다 결국은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소야대면은 국정을 끌고 가기 어렵다. 아무래도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유리하겠지만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그 행정부를 쥐고 있고 국회 180석 갖고 있어서 과연 성공한 그 이런 행정과 그 정치를 했다고 국민들 누가 인정을 합니까? 오히려 무도하게 마음대로 하다가 국민들의 그 외면만 받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여소야대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하고 싶은 말씀이 네. 많다 보니까 이제 답변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것 저기 유념해 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선 YTN 해설실장님 받아주시죠. 네, 저는 후보님의 실언 논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일 실언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특히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윤 후보님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일단 이게 후보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참모진들이 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뭐 제 잘못이죠. 이거를 아, 예. 제 진심과는 다른 실언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취중 진담이라는 말도 있고요. 네. 또 실수가 반복되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 실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윤 후보님의 반복된 이 실언이 윤 후보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뭐 상당수가 저희 그 자유주의, 자유 또는 자유민주주의와 관계되는 얘기들에서 예. 그런 그 비판이 많이 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본질로 하는 이 헌법주의자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네.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형사 그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해왔고 그리고 이 제가 말하는 소위 자유라는 것은 21세기 자유지 19세기적 그 방임주의의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늘 저는 이거는 승자 독식의 자유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해서 다 함께 정말 실질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자유의 본질 요소로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저는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 어떤 관점과 그 철학에 입각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아마 이 정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공직 세계나 이런 또 학문의 세계와 달라서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면은 늘 그것이 왜곡되거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좀 대처를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뭐 국민들의 비판은 또 당연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제가 또 정치적인 그 책임을 질 거는 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좀 아프시겠지만은 몇 개만 좀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 네. 부득이하게 국민의힘 선택, 네. 입당, 그리고 수입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극빈 생활을 하고 못 배운 분들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발언 하셨는데 혹시 이 중에서 언론이 그 앞뒤 맥락을 다 끊어버리고 보도했다. 그래서 좀 억울하다. 해명 꼭 하셔야겠다. 이게 혹시 있습니까? 다 그런데요. 다 그렇습니까? 제가 수입된 이념으로 민주화 운동에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예. 우리 그 민주주의를 위한 그야말로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것이 아니고 그 민주화 운동의 한 그 어떤 그 가락으로서 가닥으로서 주사파라든지 주체 사상 이념이라든가 또는 좀 종속 이론 중에서도 좀 극단적인 이론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회 혁명 이론으로서 저는 민주화 운동과 그 소위 말하는 그 혁명 이론이라는 건 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만은 어찌됐든 권위주의 체제를 깨는 데는 서로 목표를 같이 했기 때문에 80년대에는 그것도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국민들이 받아들여줬지만 일단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그런 소위 수입된 이념에 입각한 이런 혁명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우리 그 80년대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실 자체가 아예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당은 이재명 후보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을 이 훌륭한 정치인이다라고 이렇게 포괄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재직하던 중에 있었던 어떤 특정 부분을 우리가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마 민주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아마 많은 호남인들의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31일 0시에 이제 풀려날 예정인데 앞으로 뭐 상황이 유동적이고 또 변수가 많기는 합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날 생각이 있으신지요? 글쎄 뭐 제가 공직자로서 탄핵 소추가 되고 또 기존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넘어온 사건을 제가 뭐 그 당시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그 부속 조치된 것을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원인이 되는 그 삼성 사건을 저희가 했고 또 제가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그 몇 가지의 그 여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뭐 그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왜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 두 가지도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이제 퇴직을 하셨더라도 어느 분이나 다 상당한 어떤 그 국민들의 한때 지지와 이런 것을 받았고 또 어떤 과오가 있어서 그 지지가 철회됐다 하더라도 또 그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권력이 이 어떤 처벌을 한다고 또 나설 때에는 많은 분들에 대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그 사법 그 처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민 통합에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또 이 법치라는 것과 이 늘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법치라고 하는 사법적인 판단과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 어떤 결단 내지는 그 판단은 좀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고 잘 우리 국가 발전과 국민의 그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잘 조화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직 대통령이든지 저는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을 때에도 수사팀이 저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오면은 저는 하여튼 조속하게 처리를 하고 무리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제가 또 얘기를 했고 물론 수사팀도 애로사항이 늘 많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전직 대통령이 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어느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그 미래를 위해서나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사명권을 이걸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했을 때에는 국가 우리 저 우리 미래의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고권적인 판단 권한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치 이슈 중심으로 이제 한 바퀴가 다 돌았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라든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문제라든가 당 내부 갈등 문제 또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 그리고 사면과 관련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과 정국 구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 이슈 중심의 얘기가 이제 한 바퀴 돌은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책 중심으로 화제를 바꿔서 질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 시간보다 약 5분 정도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널 분들도 그리고 게스트께서도 그 좀 미리 염두에 두시고 좀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창원 MBN 정치부장님. 네,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이 재임 기간 중에 그러니까 5년 동안 수도권 130만 호를 포함을 해서 총 25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사실 그 정도 숫자라면 한 해 50만 호인데 지금도 그 정도는 공급이 되고 있다. 이게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윤 후보 생각이 궁금하고요. 또 이번에 그 3기 신도시가 한 40만 호 정도 공급이 됩니다만 이걸 제외하더라도 90만 호를 재임 기간에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네, 물론 현 정권이 이 부동산 그 규제를 통해 가지고 그 민간의 공급이 많이 억제되도록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엄청난 그 수요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연간 뭐 수십만 호씩 공급이 계속되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수요 부족에, 아니 저 공급 부족에 의해서 가격이 치솟았느냐. 필요한 곳에 공급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대도시, 이런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뭐 아파트 층수가 낮았지만 고층 아파트로 지금 다시 재건축이 되고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뭐 환경이 더 나빠졌다거나 또 아파트의 그 고층 아파트들도 굉장히 살기 좋은 고급 주택으로 이렇게 바뀌어갔는데 저는 규제를 풀어서 필요한 곳에 수요에 맞는 그런 주택들을 대단위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만 그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사회적 약자, 청년, 뭐 주거 이 취약 그 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만 공공개발로서 막 담당하고 나머지는 그 민간에 좀 규제를 풀어가지고
건설 신규 주택을 건설해서 시장에 공급되도록 그 유인을 하면은 이런 그 아파트 값이 막 치솟을 정도의 그 수요 공급의 그 격차를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조치만으로서 그 단기간에 주택 이 시장에 그 바람직한 시그널을 줘가지고 주택 가격이 계속 치솟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을 시장에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 청년들의 주택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가격도 크게 상승을 하고 특히 네. 대출을 막아놔서 도저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런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젊은 세대들을 위한 주택 특별한 보관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제가 그 한 50만 호의 그러니까 연간 한 10만 호 임기 중에 그래서 청년주택 6만 호, 역세권 첫집주택 4만 호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청년주택 6만 호를 5년간 좀 공급을 할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제 원가로 해가지고 소위 LH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그야말로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그 금융비용까지만 딱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이제 뭐 로또 주택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출을 이제 좀 많이 해줘가지고 왜냐하면 청년은 앞으로 미래에 그 수익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좀 LTV를 좀 높여도 그 크게 그 부동산 그 대출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좀 적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좀 많이 해주는 방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택 시장에 적정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게 되면은 또한 그 집값이 치솟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굳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른 쪽으로 재테크를 하던가 해서 쓰지 이 큰 자산을 집을 내가 깔고 앉아 있는데 쓸 필요가 굳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전세나 이런 월세 같은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또 청년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좀 넓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을 위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좀 소규모 그 원룸형 그런 저 임대 그 저 주택들을 좀 많이 공급을 해서 직장 가까운 곳에 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좀 공급하는 거 이런 정도의 그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서 KBS 해설위원님 질문 네. 이어가 주시죠. 네, 그 청와대 운영 계획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당선되시면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청와대 군사를 빼기 차원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 받아들이기로는 이건 배우자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들이 뭐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 배우자라는 그 자리가 외교 등에서 어쨌든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무게감이 적지 않은데 또 경호랄지 뭐 일정이랄지 이런 조직을 담당하는 그걸 아예 안 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뭐 이거는 제 그 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과거에 그 청와대 근무 경험이 많은 저희 선대위 관계자들하고 이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 그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선진국 그 지금 제가 그 민정수석실 폐지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개혁을 지난 여름부터 언급을 해왔는데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뭐 저는 근무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고위직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한테도 제가 들어보니까 비서실의 그 지원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아예 딱 그 지위를 규정해 놓은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법 외적인 그런 그 특수한 이 보장을 해주는 것은 그건 뭐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청와대 네. 그 개혁 관련해가지고요.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이게 네. 그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네. 잘 보여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장모께서 재판받고 뭐 가족 등이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이게 지금 측근 비리를 그동안 담당해 왔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네. 이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60년대 제가 말로써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민정수석이라는 그 제도를 만들 때에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저 국회의원 시절에 그 대통령의 측근들 소위 5.16 그 동지들의 부정부패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연설을 듣고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 측근에 대한 그리고 당시 실세들에 대한 그 통제를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수사, 뭐 조세, 뭐 이런 그 세무 당국 이런 소위 말하는 뭐 금감원까지 해가지고 이런 소위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반대 그 세력을 이걸로써 좀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민정수석이 원래는 청와대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검찰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경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또 국세청이나 금감원은 그 지휘 계통에 따라서 하게 일을 놔두고 이제 대통령실과 뭐 가족 또 우리 내각 이런 데에 그 각종의 그 업무나 일처리가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실 미국 백악관에는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법무부에서 어토니 하던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그리고 내각의 이제 행정부의 일들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그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스크린을 하는 그런 조직들인데 그거는 대거 두더라도 이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대통령은 법을 지키면서 국가의 어떤 정책을 주도하는 데지 누구를 사정의 중심이 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황보선 YTN 해설실장님. 받아주시죠. 자, 이번에 저는 정년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0.81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특히 서울은 0.61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분명히 급속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정년 연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정년에 도래한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일본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실제로는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자리는 지금 우리 경제성장이 저성장 기조에 완전히 빠져 있고 실질 성장률은 제가 볼 때 일반 기업은 0%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그 일자리가 새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 정년의 연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청년의 일자리하고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 간의 합의로서 그 근무를 더 하는 것을 변론으로 법률로서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이런 세대 간에 또 이해 상충되는 전체 국민들 간에 이런 좀 의견을 더 들어보고 어떤 대타협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연금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 지금 네. 20년 후에는 적자를 짓고요. 네. 2056년도에는 고갈된다고 합니다. 네. 연금 개혁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금 개혁 역시 지금 우리 국민연금을 더 그 돈을 많이 걷고 적게 나눠주는 그런 식이 아니면 연금 이제 부실화를 막을 길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퇴직한 분들의 어떤 경제적 안정을 위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기초연금 또 퇴직연금 그리고 뭐 공직자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특수직역의 이런 연금들을 통합을 할 것이냐 또 이 도대체 이 소위 보장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을 이것도 결국은 세대 간 이해상충이 굉장히 심하고 또 연금의 그 이 어떤 연금을 지금 자기가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선거의 무슨 선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 임기 중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공약이 될 수 있지만 그 방안을 내놓기는 어느 정당이나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초당적인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국민의 어떤 이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임기 중에는 연금재정의 부실화를 막으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떤 최적의 방안을 이제 해야 된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렇게 방치한 것처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 공약에 관한 토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성의 CBS 정치부장님 받아주시죠. 예, 시간이 좀 빠듯한 것 같아서 네. 코로나 피해 보상 문제 짧게 하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들 고통 너무 커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후보께 제기한 그 100조 원 지원 네. 대선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논의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네. 있는데 네. 또 윤석열 후보 공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응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얼마든지 지금 응할 뭐 용의가 당연히 있는데요. 그냥 논의해가지고 마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빙자해가지고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180석 정당의 공식 후보가 됐으니까 행정부에 얘기를 해서 뭐 추경이든지 뭐든지 방안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냐 저희는 이미 8월 달에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50조 정도로 먼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수화 등급화하고 이거를 분배해 주는 그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합당하게 그 어떤 피해 정도에 상응하게 이것 이 재정을 이렇게 분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코로나 방역부터 뭐 의료적인 대처나 또는 이런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문제도 아무런 데이터 기반 없이 어떤 과학적 알고리즘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냥 뭐 돈을 뭐 100만 원씩 나눠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마치 선거용으로 지금 그냥 써먹기만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요새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그 정말 그 현명한데 그 통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정치쇼에 저희가 야당이 그걸 동원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라 이거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영 MBC 정치부장님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저는 남북관계 짧게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 문제, 북미 문제
두 대화가 이제 전부 답보 상태죠. 3년째. 만약에 집권을 하신다면은 제일 어떤 일부터 추진하실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제2를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쉽게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이거를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일을 먼저 한다는 그런 식의 이제 이 정권 같은 이런 뭐 정상 그 만남이라는 이런 쇼를 할 것이 아니고 저는 먼저 철학과 입장을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요. 중간자가 아니고 저희는 북미 관계의 중간자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서 지속 가능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될 우리는 당사자입니다. 먼저 당사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되고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 문제라는 것이 남북한의 그런 소위 말하는 자주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아십니다. 이거는 국제관계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당사자라면 당사자, 이 관여자가 될 수 있는 데가 바로 미국이고요.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가 이렇게 그 대북, 대중 이런 거로 편중될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원칙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뭐 이런 그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이슈들에 저희들이 정말 원활하게 그 어떤 그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외교적 자산을 축적을 했을 때 이 남북 관계에도 풀리는 것이지 그거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쇼를 통해서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남북한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입장부터 명확하게 갖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갖고 네. 있었던 게 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네. 외교 보이콧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것이었는데 네. 지금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1분가량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우리 중견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은 채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고 불신과 갈등의 폭이 깊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 대선은 통상의 대선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입니다. 저는 26년간의 이 검사 생활을 통해서 늘 진실과 현장을 중시하는 이 실용주의 정신과 또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힘에도 불복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늘 견지해 왔습니다.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또 공정과 상식이 바로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국민의 삶이 한층 행복하고 풍성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걸어온 것과 같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시간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이슈에 관한 궁금증이 활발히 논의됐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응해주신 윤석열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패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